국내 기업들의 아리 100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그리고 이에 필요한 대책을 좀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 100 도전과 산업계 고민이란 주제로 좀 이어나가 보려고 하는데요. 앞서 대담을 진행해 주셨던 염재호 SK 주식회사 이사회 의장님이 사회를 봐주실 거고요. 또 폴 디킨슨 CDP 설립자님도 함께 하실 겁니다. 여기에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 부회장님, 또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님, 또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님을 패널로 모시고 세션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세션 3, 세 번째 세션의 아리백 도전과 산업계 고민, 좌장을 맡은 SK 주식회사 이사회 의장 염재호입니다. 이번 세션은 패널 토론으로 이루어집니다. 패널을 소개하면요, 먼저 방금 저와 대담한 아리백 캠페인을 시작하신 폴 디킨슨 CDP 설립자십니다. 폴 디킨슨. 그리고 이어서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금 부회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상금부회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금부회장님이십니다. 이제 한 시간 정도의 토론 그리고 이야기를 한국 현실에 맞는 이야기들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한국은 화석연료에 기반을 해서 산업을 일으키고 기업을 일궈왔기 때문에 아리백은 정말 새롭게 걸어가야 할 도전적인 길일 것입니다. 이 길을 개척하는 이들에게는 오늘 그 폴 디킨슨 CDP 체어맨도 이야기를 해줬습니다만은 굉장히 큰 기회가 될 것이지만 나침반이나 지도 장비도 없이 길을 떠나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겠죠. 실제로 아리백을 실행에 옮겨야 되는 산업계하고 개별 기업이라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산업과 기업이 아리백을 달성하려면 정부와 시장은 어떻게 지원을 할 수 있는지, 또 정부는 어떤 제도와 정책으로 기업을 지원할 수 있고 시장과 시민사회는 어떤 방식으로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지, 당사자는 과연 뭘 원할까요? 아까도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 정부의 역할에 대한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금부회장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그 제13회 2대12 전략 포럼에 초대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아리백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이제 탄소 중립, 기후 변화 위기에 대응하는 탄소 중립과 관련돼서 하나의 이제 어떻게 되면 이제 목표 내지는 또 세부 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필요한 전력의 100%를 재생 에너지로 충당을 해야 된다는 아리백 캠페인이 사실 이제 민간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확산이 되고 있고 또 우리 기업들도 동참을 해야 된다는 이제 인식은 갖고 있지만은 우리나라의 산업적인 특성이나 그리고 재생에너지의 그 인프라 현황을 고려할 때 사실은 2050년도까지 아리백을 달성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가 그 산업 구조가 제조업 중심 국가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제조업 비중이 뭐 GDP 대비해서 한 7% 정도 되는 나라고 다른 나라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한 10% 뭐 일본도 한 19% 이렇게 됩니다만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갖고 있고 그리고 대표적인 에너지 다소비 산업 특히 철강, 석유화학, 뭐 시멘트, 정유 뭐 이런 것이 대부분의 제조업의 주력 산업이고 또 그 공장이
다 한국 내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자국에 이런 공장이 있지 않고 중국이나 뭐 동남아 국가 같은 데에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 조금 현실적으로 비교하기가 좀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아리백을 달성하기가 조금 불리한 이제 조건을 갖고 있고 또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미국이나 유럽은 그 재생에너지 인프라가 뭐 비교적 괜찮고 그래서 이미 독일이나 영국 같은 경우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한 40%가 넘는데 한국은 한 5%대에 있습니다. 이것이 뭐 아시는 대로 기후나 지형적인 특성상 재생에너지를 이렇게 발전시키는데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면서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들이 이제 탄소 중립을 위해서 뭐 기술 개발 등 여러 가지 뭐 대책도 강구하고 있고 또 중장기적으로 알리백의 요구하는 그 수준에 부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재생에너지 확대 전략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부에서도 산업계의 그 알리백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지원 제도도 갖고 있습니다만은 지금보다는 좀 더 많은 정부 지원이 있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경우에 아리백이 100% 뭐 실현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근접한 목표에 다가갈 수 있도록 산업계에서 노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제조업이 굉장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집중이 굉장히 집중도가 높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 게 아마 기업만으로서는 어렵고 여러 가지 형태의 뭐 정부 지원이라든가 이게 필요할 텐데 좀 더 나중에 좀 구체적인 이야기로 어떤 지원들이 필요한가는 또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그 이동국 회장님 좋은 이제 답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극복해놔야 될 것인가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뭐 탄소 중립을 거슬리는 기업은 뭐 예를 들면 블랙록이라든가 대표적인 전 세계 1위의 투자 회사들 JP모간 같은 데서들도 더 이상 이제는 탄소를 생산하는 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하지 않겠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강하게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 아까 우리 기조 연설을 해주신 그 디킨슨 그 이제 이사장 같은 경우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뭐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맨 처음에 뭐 에너지 같은 거 쓰는 거 소비자들이 에너지 절약 운동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정당이나 정부에서 이것을 이제 환경을 위해서 환경 친화적인 여러 가지 정책에 뭐 캠페인도 벌리고 여러 가지 정책들을 했지만 이제는 아직 직접적으로 기업에게 영향을 주는 걸로 해서 이걸 바꿔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까도 발표한 거 했지만 우리 전 세계 경제의 70%가 기업으로부터 나오고 30%가 이제 국가나 이런 데 나온다는 걸 봤을 때에는 굉장히 영향력이 큰 거라고 볼 수 있고 결국은 이걸 거스를 수는 없다라는 거죠. 어제 이데일리 전략포럼 첫날 행사 세션 1에서도요 국제통상무대에서 탄소기업이 궁지로 몰리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환기하기도 했습니다. 유럽연합이 탄소 국경 조정 제도를 도입해서 이른바 탄소 관세를 매길 예정으로 있습니다. 수입, 수출과 수입으로 우리나라를 먹고 사는 한국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도전이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무역 환경에서 한국이 통상 우위를 잃지 않으려면 어떤 준비, 또 대응을 해야 되는지 또 무역협회에서는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지 우리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상금부회장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을 조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기후변화, 탄소중립 이런 문제가 국제적 통상에 아주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무역으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기업들이 굉장히 걱정이 많고 당연히 준비해야 될 뭐 그런 의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EU의
방금 말씀하신 그 탄소 국경 조정 제도라는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카본 보더 어저스트 메커니즘이라 가지고 EU 영내 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어떤 탄소 중립에 대한 노력의 부담을 그 다른 나라 국가들이 생산한 제품이 EU 영내로 들어올 때 예, 그거를 동등한 수준으로 맞춰가겠다는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EU 영내 기업들이 부담하고 있는 어떤 탄소에 관한 비용을 다른 나라들과 똑같이 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어떤 기후 변화를 선도해 가겠다는 뭐 그런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걸 보면은 작년에 입법하면서 23년부터 그러니까 내년부터 3년간 시범 운영하고 그 시범 운영이라는 의미는 데이터를 축적한다는 의미겠죠. 시범 운영하고 그 다음에 26년부터 도입하는 걸로 그런 일정을 잡고 EU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구체적인 문서로는 EU 집행위가 발표한 작년에 입법한 그 입법 초안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의회에서 지난주에 투표를 했습니다만 의회 입장이 부결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뭐 다음 달이나 한번 더 투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EU의 입법 과정을 보면은 그 집행위의 초안에 대해서 의회가 의견을 내고 그 다음에 이사회가 또 의견을 내서 3자 모여서 이 법안을 정리하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작년에 발표한 일정대로 지금 가기가 대단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일정이 우선 뒤로 밀린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이 지금 나와 있는 걸로 봐서는 법안의 초안만 나와 있지 구체적인 진행에 대해서는 이걸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불확실한 것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업계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하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불안하다는 의미가 우선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불안하다는 의미가 있고 또 이 제도를 시행해 가는 과정에서 일말의 의구심이 남아 있는 것이 이걸 만약에 일종의 비관세 장벽으로 활용한다면은 굉장히 수출 기업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뭐 그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은 보면은 뭐 모든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기보다는 지금 초안에 나와 있는 품목들은 철강, 알루미늄, 비료, 그다음에 전력 시멘트 이 다섯 개 품목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주로 철강과 이제 알루미늄이 되겠습니다. 철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에 32억 불, 33억 불 정도 EU에다가 수출을 했고 이 33억 불이라는 게 전체 우리나라 철강 수출의 한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면에서 굉장히 불확실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뭐 이게 어차피 방향성이라는 건 저희들이 이게 뭐 맞냐 틀리냐 이걸 논의하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저희가 EU 집행위에다가도 한국 기업들의 의견을 전달했습니다만은 이게 이런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가지고 국경 간의 어떤 차별적인 요소를 좀 줄여달라는 게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EU의 철강 회사들도 철강만 놓고 말씀을 드리면 EU의 철강 회사들도 탄소 배출권에 있어 가지고 무상 할당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철강 회사들도 무상할당이 받고 있고 또 그걸 점점 줄여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둘이 어떻게 조절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또 있고 또 EU의 탄소 배출권 가격이 저희들보다는 한 두 배 내지 세 배 정도 높습니다. 그런 탄소 배출권 가격들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하는 아주 세부적인 사항들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이게 실제로 적용하기가 굉장히 쉬운 문제가 아닌 것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의 철강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럽으로 들어가고 있는 철강의 상당 부분이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에서 생산된 철강들입니다. 지금 국제 철강 가격이
이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수요가 굉장히 폭발해서 굉장히 올랐다가 주춤했다가 다시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철강 생산량이 한 10% 줄었습니다. 다시 가격이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제도들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되면 결국 철강제의 가격이 오르게 되고 그 철강제의 가격이 전 산업 부문으로 영향을 미쳐서 결국은 이러한 탄소에 대한 비용에 대한 부담이 결국에는 맨 끝단에 가서는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산업계에서는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이 CBM의 제도의 도입에 추이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면서 바라보고 있는 뭐 그런 실정입니다. 예. 예, 2026년 하면은 좀 기간이 남은 것 같지만 그래도 굉장히 빠르게 다가올 그런 예.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특별히 뭐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차별적 요소를 줄이는 방향에서 예. 특히 우리가 무역 협상하는 차원에서 예. 보면은 그나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고요. 아마 뭐 나중에도 좀 얘기가 나오겠지만 기술 개발 같은 거라든가 예. 탄소를 줄일 수 있는 것도 아마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이제 아리백이 산업별로 추진에 들어가는 비용하고 이로써 감당해야 되는 부담이 아마 다를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비스업보다는 제조, 물론 서비스업도 뭐 IT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이제 트랜잭션이 많아지게 되면 훨씬 더 많은 퍼실리티가 들어가서 전기 사용이 늘어나게 되니까 거기도 늘어나게 됩니다만 특별히 이제 중요한 게 제조업에서 철강, 정유화학, 건설 이런 거 아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그런 데서 나오는 문제가 굉장히 큰데요. 이렇게 더 타격을 많이 받는 산업하고 더 타격을 많이 받는 개별 기업들이 이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지 참 어려운 숙제인데 우리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의 상금 부회장님께서 한번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데일리에서 좋은 자리 마련해서 감사드리고요. 앞서서 우리 폴 디킨슨 의장님께서 한국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인 말씀해 주신 것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선 우리나라 지금 탄소 중립의 현실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2018년에 온실가스 배출이 정점을 찍고 그리고 좀 감소하다가 또 다시 작년에 경기가 나아지면서 또 늘어났습니다. 저희 예측치는 한 연간 한 6억 7천만 COT 이퀴벌런트 톤이라고 그러는데 굉장히 많은 양이고요. 온실가스 세계 규모로 보면은 한 11위 정도를 지금 저희가 배출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뭐 2030 NDC나 탄소 중립에 저희가 책임감 있게 대처해야 된다는 건 당연한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업종들, 예를 들어서 지금 철강 기술 개발하고 있는 게 수소화는 제철 기술, 또 석유화, 납사 대체 물질 지금 계속 찾고 있고요. 또 시멘트 수소버너 기술들 계속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계속 R&D 하면서 리사이클하고 계속 이제 노력을 하지만은 이런 노력들이 실질적으로 상업화되고 결실을 보는 거는 2030 이후다라고 보면 될 거고요. 그럼 그 사이에 저희가 이제 뭘 해야 되는지 이게 이제 앞으로 저희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 중요한 사실은 한국은 경제발전의 모델 국가고 모든 면에서 모범을 보여왔지만은 온실가스 감축에 1등은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이동근 부회장님 설명했듯이 제조업 비중이 너무 높아서 저희가 뭐 2, 3등도 힘들고요. 중간 정도 가는 것도 큰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그 이유는 다른 나라들이 다 서비스업으로 전환했지만은 저희는 아직도 제조업이 비중이 크고 또 이제 산업 전환, 에너지 전환, 탄소 중립, ESG 이 모든 거를 한꺼번에 해야 되기 때문에 기업이 부담이 크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이제 아리백으로 좀 넘어가서요. 아리백도 똑같은 문제가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지난달까지 아리백 참여 기업이 글로벌 기업들 한 372개가 들어갔고요. 1월 달에 발표된 애니얼 디스클로저 리포트에 따르면은 이들 372개 기업이 쓰고 있는 전력의 45%나
이제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큰 발전이에요. 왜냐하면 한 뭐 저 5, 6년 전에 한 20%대였거든요. 거의 두 배 이상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있고요. 그 372개 업체 중에 애플을 포함한 61개 기업은 이미 100%를 달성했습니다. 애플이 2020년, 구글이 2017년,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등등 다 달성을 했고요. 우리 기업은 지금 19개가 신청을 했지만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외국의 그 372개 기업들의 1년 평균 소비 전력을 보면은 1.08 테라와트 아워예요. 이 숫자가 좀 저 와서 닿지 않으실 텐데 우리나라 통계를 보시면은 상위 5개 업체가 쓰는 전력이 연간 9.53 테라와트 아워. 30개 기업이 쓰는 게 3.43 테라와트 아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상위 5개사는 평균 쓰는 거의 9배. 상위 30개사는 평균 국제 평균의 3배를 쓰는 다 에너지 소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리백은 그만큼 달성하기 쉽지 않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고요. 아리백을 달성하는 방법은 다섯 가지입니다. 녹색 프리미엄 제도라고 해서 기존 전기 요금에 좀 돈 더 내서 이제 저 한 대에 납부하고 구매하는 방법. 두 번째는 REC 구매. 또 요즘 도입된 게 PPA. 그 외에도 뭐 지분 참여라든지 자가 발전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시장을 보면은 녹색 프리미엄 제도가 전체 전력의 99%예요. 그리고 PPA 제도가 이제 제3자가 지난 3월 달에 도입이 됐지만 이제 딱 한 개, 한 건 정도 된 아주 부진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부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좀 더 녹색 프리미엄 제도만 의존하지 말고 PPA 제도를 더 확장할 수 있도록 망이율공료라든지 각종 규제 같은 걸 좀 풀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 정도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뭐 세 분이 공통적으로 우리나라 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어려움을 잘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래도 이제 이것을 조금씩 대응을 해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뭐 2050년 아리백 이제 그 시연으로 보면 아직 시간은 좀 있고 제일 중요한 게 아마 기술 개발에 관한 것들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now is the time for Chairman. 네, 이제는 디킨슨 설립자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계들이 준비하는 차원들을 보면 결국에는 탄소 중립을 달성하려고 합니다. 느리고 어렵지만 그래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 모든 업계가 RE100을 달성하는 게 2050년까지 달성하는 게 가능할까요? 저도 RE100을 옹호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아주 널리 알려진 구절이 있죠. 당신이 스스로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거나 스스로 실패할 거라고 생각하거나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믿음이 결과를 바꾼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경제가 1950년대부터 오늘 2022년까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저도 잘 알고 있는데요. 정말 매우 놀라운 그런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생에너지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한국 경제는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런 논의가 있었죠. 이유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유는 탄소 국경세를 통과시킬 것인가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만약에 EU 쪽에서 이 회의에 함께하고 있다면 이 이야기를 들은다면 그래서 한국이라는 국가가 우려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들으면 분명히 이 CBAM이라는 것을 더 가속화함으로써 재생에너지에 사전 투자한 유럽 기업들에게 우위를 주려고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버스를 놓치지 않고
않고 타야 합니다. 뛰지 않으면 버스가 떠나버릴 겁니다. 마지막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패널 중에 한 분께서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소비자가 지불하게 된다. 궁극적으로는 소비자가 지불해야 한다라는 말씀 하셨는데요. 사실 소비자가 생각하는 가치라고 하는 것은 머릿속에 있습니다. 뭐 패션 브랜드 구찌는 가방을 만들죠. 가방 하나가 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뭐 저렴한 가방은 뭐 천 원짜리 가방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가치라는 거는 머릿속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국 경제는 또 한국의 산업계는 고배출 제품을 만들면서 이것을 아주 비싸게 팔 수 있습니다. 물론 한국 전체 경제가 100% 재생에너지로 갈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5년 안에, 뭐 10년 안에, 15년 안에도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20년 안에는 하지만 불가피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점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투자. 한국에 하는 투자. 그래서 탈탄소화를 위한 한국의 투자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러한 투자를 하는 것은 어렵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운 일을 하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수출 산업이 탄생되게 될 것입니다. 네, 만약에 우리가 목표를 설정한다면 사실 한국 사람들은 상당히 많은 의지를 가지고 있고 한국 경제에 대해서 많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 역사를 보았을 때에도 그렇고요. 우리는 목표를 세우면 항상 달성했습니다. 뭐 지난 몇십 년 사이에 놀라운 경제 성과도 달성을 했고요. 지난 50년 사이에도 보면은요. 세계 경제는 한 6배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경제는 400배 성장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상당히 낙관적이고 한국 경제에 대해서 많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산업계 이게 폴 디킨슨 뭐 우리나라가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다. 지금은 어렵지만 분명히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산업계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우리 이동근 부회장님 어떻게 이런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뭐 외국 전문가들의 시각하고 저희 국내 산업계에서 보는 시각하고 조금 뭐 다를 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제조업의 비중이 크고 그 제조업 특히 뭐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의 그 개별 기업의 에너지 효율이 사실은 세계적으로 탑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지 그 제품이 필요하다고 하면 생산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게 그나마 에너지 효율이 높다면 한국 입장에서 그걸 포기할 이유는 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이제 탄소 중립도 중요한 과제이지만 그렇다고 경쟁력이 높은 뭐 철강 석유화학을 다른 나라에다 공장을 뭐 이전해서 설치하는 것은 우리나라 이 고용 문제로 보면 또 그것도 뭐 이렇게 좋은 선택이라고 또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탄소 중립 이런 차원뿐만 아니라 또 국내 고용이나 또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다 고려해서 그것이 물론 이제 뭐 정부에서 선택할 수도 있고 기업이 선택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상황을 볼 때 탄소 중립은 가야 될 방향이니까 그쪽으로 가되 정부나 기업에서도 그러한 제조업의 이런 에너지 효율이 지금 높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또 신기술 개발하고 또 국내에 그러한 공장을 신설할 때도 이 에너지 세이빙 그리고 탄소 중립적인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거기에 관련된 기술 개발을 왕창 지원을 해주고 또 기업은 또 나름대로 탄소 중립을 위해서 탄소나 에너지 절약형 시설로 뭐 기존 시설도 개체하거나 또 신 공장을 설치할 때 그런 것이 잘 조화롭게 융합이 돼야지 결과적으로 뭐 2050년도에 탄소 중립이 그나마 조금 가깝게 실현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두 가지 굉장히 재미있는 포인트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것, 저는 이제 얼핏 떠오르는 게, 아, 우리가 굉장히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제품을 생산하는 거. 물론 이제 제품 생산하는데는 에너지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TV를 생산한다든가 에어컨을 생산한다든가 할 때에도 그 에너지 이피션스가 굉장히 높은 거라고 하면은 그것에 대한 가치도 우리가 아마 인정을 좀 받아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는 신기술을 계속 개발해서 특히 이제 철강이라든가 아까 알루미늄, 뭐 시멘트 이런 거에 있어서 생산할 때에도 굉장히 탄소가 배출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이제 만드는 신기술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기업이나 정부가 같이 이제 노력을 해줘야 된다 이런 두 가지 차원의 이야기를 이제 하셨는데 외국에서 봤을 때는 이제 지금 아까 우리 폴 디킨슨 의장도 그런 얘기를 하셨지만은 한국이라면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굉장히 파지티브하게 얘기하지만 저희들로 봐서는 굉장히 어려운 숙제인데 실제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달성할까 고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실제로 가능할 것인가 그런 뭐 여러 가지 이제 계획이라고 할까 아니면 타임 스케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될 텐데 사실 아리백이 이렇게 굉장히 힘들게 생각되는 거는 우리가 뭐 그걸 안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걸 달성하려고 하는 무슨 수단들 기술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없어서 그럴 것 같은데 여태까지 탄소를 배출하지 않으려면은 에너지원이나 발전 방식 또는 생산 공정 소비 패턴 그동안 익숙했던 모든 것하고 우리가 결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결국 기술이 뒤따라야 하고요. 산업계 탄소 중립 그 기술이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 건지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떤 기술이 필요하고 거기에 집중해야 될지 우리 이관섭 그 무역협회 상금부회장님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 폴 디킨슨 씨는 굉장히 미래에 방점을 두고 계시는 분이고 저희들은 뭐 산업계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현실을 바탕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서로 입장에 대한 한계가 있다는 걸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폴 디킨슨 씨가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우선 그 염조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우리 탄소 중립 기술 수준이 어떻게 되냐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막 기술 수준이란 게 꼭 기술만 가지고 뭘 하기는 되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역시 시장에서 먹히려면 그 기술에 대한 그 기술로 할 수 있는 가격과 떼놓고는 생각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 탄소 중립 기술이란 게 어찌 보면은 뭐 굉장히 광범위한 기술이라고 하기 때문에 뭐 우리가 어떻다고 말씀할 수 없지만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 기업들의 어떤 제조 기술은 대단히 높습니다. 그런 면에서 대단히 효율적으로 제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태양광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사실은 세계 탑 수준에 있는 건 뭐 분명합니다. 또 투자에 있어서도 전체적으로 이야기할 때 투자에 있어서도 한국 정부는 전국 포함해서 한국이 대체로 하고 있는 게 한 에너지 전환에 대한 투자는 한 130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 한 8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게 경제 규모에 봐서는 뭐 그렇게 낮은 수준 아니고 어찌 보면 좀 경제 규모에 봐서는 저희가 좀 많이 투자하고 있다는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이명박 정부 때부터 일단 녹색 산업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서 굉장히 사실은 한국 정부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오고 있고요. 굉장히 우리 폴 디킨슨 씨는 굉장히 걱정 우려하시고 계시겠지만 사실은 저희들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대한상의 무역협회 경총이 투자해서 그 한국 아리백 위원회를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을 뭐 지원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도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부족한 건 사실이고요. 다만 이제 외국은 굉장히 이 기초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오래 전부터
꾸준히 투자해 오고 있는 게 저희들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굉장히 뭐 투자라는 게 굉장히 길게 보기는 어려운 그런 여건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단기적으로 뭐 투자가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건 있지만 그 미국이나 유럽 이런 일본 뭐 이런 기술들은 굉장히 아주 가능성이 없는 기술이라 하더라도 꾸준히 정부가 투자하고 기업이 투자하는 그런 면에서 우리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아리백이라는 게 저희들도 작년에 저희들이 아리백 위원회를 만들면서 한 게 과연 이게 달성 가능하냐 안 하냐 이런 부분들보다는 결국은 전 세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고 그게 뭐 속도 조절에 그건 있겠지만 우리가 꾸준히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좀 더 우리가 이 산업에 있는 사람으로서 좀 현실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까 다른 분들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에너지 다소비 업종을 많이 가진 제조업 중심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조업 비중이 한 28% 되고요. 미국이 한 10% 되고 유럽이 한 16, 17%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우린 다소비 에너지 다소비 업종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대략 작년에 7.27억 톤의 탄소를 배출했는데 전체적으로 그 배출 부분을 보면은 저희들이 제일 많이 배출하는 부분이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37%가 들었고요. 전기 생산하는데 37%가 들었습니다. 그다음 산업에서 쓰는 게 36%, 산업에서 배출하는 게 36%입니다. 그다음 수송이 14%고요. 나머지 뭐 건물에서 하는 그러니까 전기를 생산하는데 전환하는데 37%가 들었습니다. 전기 생산을 보면은 저희들이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한 6, 7%밖에 안 됩니다, 사실. 근데 전기 생산에 어떤 원료를 쓰느냐에 따라서 벌써 탄소가 뭐 나오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화석연료로 한 60% 전력을 생산합니다. 화석연료로 60% 전력을 생산하는데 그걸 계속 줄이려고 하고 있지만은 그게 전력 생산이 그렇게 줄어들 수가 없는 것이 이 그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신재생 에너지가 원자력 발전 비중보다 더 높다. 벌써 추월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로 가는 게 어렵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세계적인 트렌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신재생 에너지의 60%가 수력입니다. 수력. 수력이고 나머지는 이제 풍력 뭐 이 솔라 이런 것들을 쓰는데 수력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노르웨이, 스웨덴 이런 거 수력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건 뭐 이 여건에 따라서 어쩔 수가 없는 부분들이고요. 저희들 수력 비중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냥 이렇게 에너지 조절용, 그 주파수 조절용으로 그걸 쓰지 수력을 근간으로 삼기는 우리는 뭐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거고요. 요새 댐 하나 만드는데 댐 못 만듭니다. 댐 만들면 숨을 쥐고 생기고 주민들을 이주시켜야 되고 엄청난 환경 파괴가 일어나기 때문에 수력은 뭐 저희들이 손도 못 대고 있는 상황이에요. 풍력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풍력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바람의 질이. 태양광은 뭐 다들 보도되신 것처럼 산을 훼손하지 않고는 태양광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현실적으로 느리기에는 대단히 어려움이 있을 거고 다만 원자력이 대안인데 원자력에 대해서 워낙 논란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그 부분을 여기서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굉장히 에너지 전환에 우리가 36%를 탄소를 배출하는데 줄일 수 있는 한계가 굉장히 적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산업을 들어가 보면은 산업 중에 철강이 39%입니다. 전체 배출량의 철강이 39%고 석유화학이 18%입니다. 그러니까 석유화학 철강 부문이 거의 55%를 넘는 거죠. 사실은 시멘트까지 합하면 뭐 시멘트는 13%입니다. 철강 같은 경우에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1988년, 87년 이럴 때 공무원을 시작했는데요. 그때 그 포스코에서 파이넥스 공법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파이넥스 공법, 아주 신기술이라는 파이넥스 공법을 개발해서 상용화하는데 20년 넘게 걸렸습니다. 그게 수소를 환원제로 쓰는데 굉장히
조금 쓰는 겁니다. 수환원제로. 근데 그걸 전면으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포스코가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는 수소환원제 처리라는 그 제철법을 만약에 개발하려면은 30년 내에 상용화하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30년 내에 2050에 수소환원제 처리 상용화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포스코 굉장히 노력하지만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듯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이 그럼 결국은 저 제철을 전기로 이제 저 녹여서 전기로로 생산해야 되는데 우리 자동차에서는 이 굉장히 얇고 탄력 있고 강도가 센 강판 같은 거는 전기로로 생산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 품질 좋은 전기를 생산하고 하기 위해서는 고로라는 게 당연히 수반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전에 정책을 담당해 본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의지만 가지고 뭘 달성하기에는 우리 이 아까 폴 디킨슨 씨께서는 이게 가치라는 게 결국 마음에 있고 머리에 있는 거지 또 의지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점에 있어서는 제가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 현실을 좀 딛고 서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의지만 가지고 정책을 펴기에는 저희가 목표를 달성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수 있다는 말씀을 저는 드립니다. 의지를 갖고 추진하되 뭔가 현실에 맞게 하나하나 가지 않으면은 굉장히 어려운 경우를 맞이할 수 있다는 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독일의 경우에 원전을 폐쇄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도입해서 굉장히 많이 추진했습니다. 그 신재생 에너지를 도입한다는 것 자체가 정책 목표가 결국에는 탄소를 줄이자고 신재생 에너지를 도입하고 했는데 그걸 위해서 독일의 소비자들은 다른 유럽의 소비자들보다 굉장히 높은 전기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기꺼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담하고 난 결과가 뭐냐? 독일의 탄소 배출량은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늘어나는 그런 해도 있었습니다. 그게 현실의 바탕을 두었는 그럼 왜 독일은 프랑스는 그게 가능하냐? 이게 보면은 프랑스에 여러분 가보시면 그 에어컨이 있는 집이 별로 없습니다. 프랑스에 대체로 에어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프랑스가 되게 더운 여름이 뭐 한 달쯤 된다 하더라도 그때는 바캉스이기 때문에 그 프랑스의 집에서는 대체로 저 에어컨을 두지 않습니다.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도 집에 에어컨이 있는 집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일 가정에서 부담하는 전기료의 대부분은 난방은 가스로 하고 그 다음에 전기 사용은 그 조명, 라이팅이나 냉장고 정도 돌리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가구가 부담하는 전기료의 비중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기로 모든 걸 다 해결합니다. 그러니까 한 지금부터 집에서 한 8월 말까지 에어컨 팍 틀고 지금도 식당에 가보면 거의 그 난방을 이 방바닥의 장판을 거의 다 전기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뭐 정부가 가격 정책을 잘못 써서 그렇다고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만은 전기료에 대한 어떤 민감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전기료를 뭐 우리가 보통 하듯이 전기세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전기세 올린다 이러잖아요. 전기는 사용료지 세금이 아닌데 세금이라고 표현하고 뭐 4% 5% 뭐 올리는데 굉장히 어떤 국민들의 정서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기름값이 뭐 미국처럼 뭐 갑자기 40% 50% 뛰고 전기료가 유럽에서 50% 뭐 뛰더라도 감내하는 거하고 우리나라 전기료가 뭐 10%만 올리면 그냥 뭔 일이 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정책 담당자들이 그렇게 무리하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다만 저희들은 산업계도 마찬가지고 정부도 이 탄소 중립이라는 대세를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더 잘하려면 굉장히 가격 정책을 더 잘 써야 되고 기업, 가게, 정부 모두가 희생하는 그런 노력들이 따라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익숙했던 것들과의 결별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되지. 전기료 4% 5% 올리는데 이걸 뭐 들고 일어나서 누진제 때문에 고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기요금 100만 원 나오면 폭탄이라고 얘기하고 뭐 진짜 정권이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감내해야 될지는 어떤 저 진짜 국민적인 합의가 기업들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적 합의가 더 필요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자세하게 우리나라에서 탄소 배출에 대한 이야기 그런 통계들도 잘 얘기를 해줬고 특히 이제 전기에 대한 문제 이제 아까 원전에 대해서는 조금 이야기를 이제 유보하셨는데 나중에 제가 또 폴 디킨슨 씨한테도 이 부분을 좀 이야기하려고 하고요. 결국 전기 생산이 전체 배출의 37%라고 말씀하셨고 그럼 이것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탄소가 배출되지 않는 전기 생산의 그 리소스를 우리가 확보할 것이냐 하는 게 뭐 장기적으로 뭐 하이드로젠 뭐 수소가 될지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빠른 시일 내에 뭐가 될까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포스코가 정말 굉장히 많은 기술적인 노력 그런 것에 의해서 세계적으로 아주 가장 앞서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상용화되는데 20년, 30년 걸린다. 참 아주 굉장히 먼 길이지만 아마 잘 이제 노력을 계속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태부 회장님께 이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리백 추진이 뭐 쉽지는 않은 거 다 이제 우리가 공감하고 있는데 근데 현재는 우리 기업들이 지금 막 앞다투어서 아리백에 이제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여튼 2050년 목표를 해서 해야 된다. 이거 하지 않으면은 해외 공급망 참여나 수출의 제한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하고 나면 이게 결국 기업의 부담으로 다 돌아오는 건데 예, 기업들한테만 이것을 다 부담을 지우기 어려울까 정부의 정책이나 지원 같은 게 과연 뭘 해야 되는 건지 좀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예, 그 글로벌 탄소 감축 의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대표적으로 세 가지 들라고 그러면은 이제 탄소 중립 시나리오 또 NDC 그리고 아리백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탄소 중립 시나리오는 목표 연도가 2050년이에요. 그리고 NDC 40% 저희 목표 제출한 것은 2030년이고요. 앞으로 이제 8년의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거에 반해서 아리백은 지금 당장의 문제입니다. 빨리 저희가 지금 대처하지 않으면 이제 저 수출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아리백 참여 글로벌 372개 기업 중에 애플을 선두로 해서 지금 77개 기업이 ESG 공급망 시사 차원에서 아리백 계획을 내라. 아리백을 언제까지 협력업체들이 달성하느냐를 따지고 있고요. 그 계획을 제출 못하든지 아니면 거부할 경우는 협력사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소외되는 거죠. 수출길이 막히는 겁니다. 작년에 KDI에서 연구한 거 보니까 아리백에 우리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동참하지 못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수출 감소 효과가 자동차는 15%, 반도체는 31%, 디스플레이는 40% 뭐 이런 정도로 심각하게 지금 이제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 기업들 한 19개 기업들이 벌써 이제 글로벌 시스템에 들어갔고 또 중소기업도 나름대로 또 어떤 시스템으로 지금 저 추진하고 있고 노력하는 거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한테 좀 건의드릴 거는 저는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는데요. 첫째는 아까 이관섭 부회장님 그 설명해 주신 CBAM 탄소 국경 조정 제도 이제 앞으로 이제 EU가 선두 주자이기 때문에 뭐 구체화 될 거고 계속 이제 협상의 기회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 간의 협상도 있어야 될 거고 또 기업들이 어떻게 그 지침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 나라는 2015년서부터 이 배출권 거래 제도 ETS 제도를 모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38개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EU하고 정부가 협상하다가 한국 ETS 인정 못하겠다 이런 건 생각하기도 싫고요. 그러니까 정부가 우선 협상을 잘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EU에서 설사 한국의 ETS
인정해 주더라도 가격 차액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 지금 배추건 가격이 또 떨어졌어요. 그래서 한 톤당 한 15,000원. 이유는 또 계속 올라가지고 지금 한 11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뭐 6, 7배 정도 지금 차액이 있는 거죠. 그러면 EU 입장에서는 같은 ETS라도 너희는 가격이 떨어져 있으니까 그 가격 차액을 국경세로 때리겠다고 그럴 거고, 그거에 대해서 정부가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사회에서는 포철, SK 혼자 탄소 중립 잘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정부가 국제적인 글로벌 시스템을 도입해서 환경부에서 얼마나 어렵게 이 제도를 정착시켰습니까? 그러면 정착시킨 만큼 기업도 노력했기 때문에 정부가 이 제도가 글로벌되어 있다는 걸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규제 개혁이 되겠습니다. 다행히 새 정부에서 지금 규제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건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새 정부에서는 재생에너지를 하나의 산업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보급 위주로 한 거에 비해서 이제는 좀 국산화시키고 아까 말씀드린 그 밸류체인을 좀 확고히 해가지고 우리의 산업으로 키우자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 다행인데, 그래도 규제가 많고요. 뭐 다 아시다시피 태양광 같은 경우 300m 도로로부터 이격해야 된다. 외국에도 간혹 그런 규제가 있긴 있어요. 근데 외국 규제는 대부분 안전의 이유 때문에 있는 규제들이고요. 우리는 순전히 주민 민원 때문에 있는 규제입니다. 그러니까 반사가 돼서 눈에 보기 싫다는 건데요. 제대로 반사되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지자체 조례로 되어 있는 규제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달에 대한상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기업들이 탄소 중립을 하고 싶어도 하도 규제가 많아서 탄소 중립이 어렵다 하는 그런 조사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탄소 중립과 관련된 불합리한 그리고 외국에는 없는 그런 규제 반드시 좀 이번 기회에 없애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인센티브의 재설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한상해에서는 탄소 중립을 위해서 4R, 4R을 주창하고 있는 건데요. 첫 번째 R이 R&D, 두 번째가 리사이클, 뭐 말씀드릴 필요 없겠죠. 세 번째는 리뉴어블 에너지, 그래서 신재생 더 경쟁을 강화시키고, 앞에 세 개 R은 기업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R은 리스트럭처입니다. 정부가 현재의 에너지 시스템과 현재의 이 인센티브 시스템을 다시 설계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현재의 탄소 중립 시스템은 못하는 기업을, 온실가스를 감축하지 못하는 기업을 처벌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계속 하향지향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기업들 중에는 진짜 열심히 하고 투자 열심히 해서 하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이런 기업들이 더 열심히 하도록 인센티브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잘하는 기업들을 더 밀어주고 못하는 기업들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꿔주셔야지 저희 탄소중립 목표가 잘 성립이 되고 또 아리백도 많이 더 보급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아주 좋은 정부에 대한 좋은 정책 제안을 해주셨는데, 하나는 정말 글로벌 협상에 있어서 우리의 현실을 잘 반영을 해서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협상력을 좀 높여달라는 걸 얘기를 하셨고, 또 규제 개혁에 대해서도 사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굉장히 많은 규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이 노력을 하는데 좀 도움을 줄 수 있게 해달라는 거고, 세 번째가 이제 인센티브를 재설계를 해야 된다.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 모두나 아니면 정부에서도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거는 아마 없을 겁니다. 어차피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비가역적인 어떤 그 트렌드라고 얘기할까, 길이기 때문에 가기는 가야 되는데 얼마나 덜 불편하게, 얼마나 더 피해를 당하지 않으면서도 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현명하게 그 길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아마 이제 정부로서도 숙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제 새 정부에서 그런 걸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요.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디킨슨 의장께 질문하겠습니다. Okay, now question goes to Chairman Dickinson. 네,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As you,
아까 이제 우리 패널 분들의 토론을 들으셨을 겁니다. 우리의 산업과 기업들 실제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이 탄소 중립을 위한 노력을 하는 분들인데요. 그래도 이 속도나 정도를 통제를 하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RE100이 정말 이상적인 목표일까요? 그리고 RE100이 넷제로를 해결을 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원자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야 될까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원자력이 EU의 그 녹색 분류체계인 택사노미에 포함되어야 된다 아니다를 놓고 치열한 논쟁이 있습니다. 물론 원자력이라는 것이 논쟁의 대상이 되는 것도 EU도 잘 알고 있지만 어쨌든 RE100이라는 것은 수단이지 최종적인 목표는 아닙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탄소 배출을 줄이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원자력이 탄소 제로 탄소 전략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일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정말 어려운 질문입니다. RE100이라고 하는 시스템은 재생에너지와 연계되어 있는 것이고 RE100이 목표로 하는 것은 현재 그 원자력의 비용은 상당히 높고 또 원자력 시설 구축 속도가 상당히 늦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를 더욱더 추구하고 있는 게 RE100이고요. 또 기후 협상, 파리 협상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기후 협상이 체결이 되었을 때 보시면은요. 현재 파리 프랑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원자력 발전 비중을 가지고 있는 한 70%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생각해 보았을 때 우리 모두 다 아는 이야기인데요. 아까 제가 상당히 미래 지향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실 저는 꼭 그렇지만은 않고요. 과거를 기반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과학자분들의 말씀을 기반으로 하는 겁니다. 이분들의 논리가 지난 20년 동안 사실로 증명이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상황도 우리가 잘 고려를 해야 하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가스 가격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더 이상 전력 발전에 우리가 석탄은 사용할 수 없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우리가 논의를 하면서 빠뜨린 부분이 한국이 얼마나 많은 자금을 화석연료 구매에 지출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화석연료 비용에 대한 금액을 상쇄한다면 더 계산이 쉬워질 겁니다. 독일과 같은 경우는 전력 비용이 올라갔고 또 배출량도 증가하긴 했습니다. 이러한 것은 원자력 발전을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또 이야기했다시피 독일 국민들은 이러한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아이디어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무언가가 어렵다고 해서 나쁜 아이디어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기술을 공부를 시작했었는데 한 15년 정도 전에 여러분들 12년 전 정도에 이 기술 업계를 보셨다면은 노키아 아니면 NTT 애플 이러한 스마트폰이 인기를 끌었다는 걸 아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날 스마트폰의 1위 제조사는 삼성전자입니다.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겠죠. 이렇게 한국 산업이 스마트폰 1위를 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시장이 성장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한국은 정부 차원의 전략으로서 이러한 스마트폰 시장의 리더가 되고자 하는 목표를 삼고 추진해 나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후, 과학, 그리고 이상기후 이러한 것은 상당히 심각하고 따라서 한국과 주요 경제가 탈탄소로 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풍력발전을 건설할 역량을 가지고 있고요. ESS나 아니면 CCUS를 갖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전 세계에 있어서 앞으로 30년에 걸쳐 전략적인 주요 과제가 될 것입니다. 어렵기 때문에 아니면 이미 우리가 화석연료에 많은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국가들이 이미 정치적인 불안정성 때문에 화석연료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지금이야말로
대체 연료로 전환하는 최적의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오늘 뭐 흥미롭고 재미있는 그런 토론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의 현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이야기할 수 있었고요. 또 폴 디킨슨 의장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한국이 해줘야 되는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기대감과 이런 걸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평가하는 것보다도 굉장히 높게 기술에 대해서, 그 다음에 어떤 롤 모델로서 제3세계 국가들이라든가 이런 데에 아직도 많은 화석 연료를 쓰고 있는 데에 대해서 그걸 대체해 줄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요. 제가 이제 오늘 세션이 있기 전에 사전 미팅에서 좀 SK에서 그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갖고 태양광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을 하는가 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그걸 하고 있다라고 했더니 그런 걸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활용하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의 기술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게 쉽게 달성할 수 있는 그거는 아니고요. 한 2-3년 전만 하더라도 아리백을 얘기하면은 그거는 그냥 이상적인 목표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우리 기업들도 하나 둘씩 오케이 이건 어쩔 수 없이 비가역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길이다라고 해서 아리백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기업이 제일 어려운 거는 사실이고요. 하지만 폴 디킨슨 의장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비용이 높다고 하다고 해서 포기할 것이 아니라 비용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것을 기업이 인지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기업 사이드에서의 일이고요. 또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뭐 산학협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이것을 달성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해야 되는 거고, 아까 우리 이제 부회장님, 이 부회장님도 얘기하시고 여러분들 얘기하셨던 것처럼 정부에서도 이것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 길을 가야 된다. 특히 한국이 이제는 세계 10위의 경제권이고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K-POP이나 여러 K-드라마에서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아리백이라든가 또는 환경 이슈라든가 하는 쪽에서도 우리가 선진국으로서의 어떤 모범을 보여주는 그런 입장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데일리에서 만들어주신 이 귀한 포럼을 통해서 저희들이 가야 될 길을 다시 한번 다짐을 하면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다시 한번 신발끈을 메고 달려가는 그런 자세로 이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토론해 주신 그리고 또 기조연설을 해주신 폴 디킨슨 의장님께 감사드리고 세 분 부의장님들도 아주 좋은 이야기들 그리고 정부에 대한 좋은 제안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그 기조연설과 그리고 또 제3세션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섯 분 정말 감사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열띤 토론이었던 것 같고요. 아리백 달성, 어떻게 그린노믹스, 어떤 해법을 찾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그 방안을 좀 모색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